아가서가 사랑장이잖아요. 솔로몬하고 슬람미녀인 예수님하고 저희 사랑 신부의 사랑인데 마지막 장이 8장인데 그 이제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주님이 제가 딱 이렇게 주님이 딱 서서 거친 들에서 막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술람미 여인 신부를 보는 그 눈빛을 상상을 했어요. 이게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 순간 마지막 장그 중간중간 이렇게 오면서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 신부가 거친 들에서 정말 그 고난에 이 주님 앞에까지 그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고난의 들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그 상상하니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도장같이 완전히 인을 치는 그것이 인을 신부인 친 거야, 우리를 치는 거. 거예요. 너내 거야! 라고 딴딴딴 라고 성령으로 인치신 거거든요. 그게 그 소리. 내 성령으로 마음에서 인쳤다는 게 완전히 예수. 보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꿈을 비전을 하도 품고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에 완전히 인을 치는 그리고 이제 도장같이 팔레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예수님을 팔에다가 인치는 그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 신부라는 거는 주님의 영성으로 사는 게 신부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크리스천은 신부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봉의 영성이에요. 예수 아까 정혼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 영성. 그랬는데, 예, 예수님만. 내가 다른 거 원하자고 예수님만 원하는 거. 예, 맞아요. 예. 그게 영성이야. 진정한 영성이 그거지. 뭐 영성이라면서 막 기적 막 행하고 뭐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적용이랄까 이제 그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아가씨 얘기를 오래간만에 꺼내는데 이 아가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가요. 목욕, 대중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에 예,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키가 국민학교 1학년 정도 작아요 그렇게 작아요. 그때 내막염이 이제 재발이 돼갖고 그래도 혼자는 원래는 이렇게 갈수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혼자 걸어가는데 허리가 15도 각도 옆으로 휘었어요. 측만증이 심해갖고 그리고 다리 지체 장애도 있고 주체 장애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허리가 휘다 보니까는 그건 기본적으로 좀그 정도는 고치는 옷이어야지. 너무 15도가 꺾어지다 보니까 다리에 통증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걸을 그거 세고 하셔야지. 여태까지 안 했어. 시도도 안 했어요? 시도하셨는데 안 네. 돼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 아유, 생각을 많이 그러는 했어요. 무슨 하나님한테 그게 뭐 많이 그러나 조금 그러나 똑같이 자매님은 그쪽에 믿음 좀 뚫으셔야 돼. 그거 좀 돼지 그거 면대요. 해야겠네요. 그 생각을 저는요, 좀. 저기 태어나서부터 허리가 완전히 굴어져갖고 인도 가가지고 완전히 벌써 이렇게 기웠어요. 완전히 이게 사각이에요. 딱 이렇게. 저 사진 있어요. 그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그거 완전히 펴진 거고 사진 있어요. 그러면, 예, 있어요. 제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아유, 꼭 기도할 생각을 안 했네요. 그게 됩니다. 예. 이게 우리 맞아요. 생각에는 오래됐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나? 내가 하면 오래되면. 나는 좀 오래됐건 조금 됐건 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된 거나 조금 된 거나 뭐가 차이냐. 이게 우리 자매님의 관념이 깨져야 돼. 아니면 그거 그 뚫으셔야 돼. 생각은 또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정상인들이 한 10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걸려요. 세 걸음 가서 그러니까요. 서서 또 이렇게 다리 근데 붙들고. 그분을 지금 데리고 가야 돼요, 목욕탕에? 아니 본인이 본인이 그리고 알아서 그렇게 가요, 또? 박차같이 다행이네, 가요. 혼자 가니까 그래도. 한 시간 걸려서 오 마이 갓. 걸어가서 오 마이 갓. 하고 또 오는데. 아 그때 집에 있는데 목욕 간걸 알고 집에 있는데 남편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이제 있는데 문을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중문을 쾅 여는 거예요. 막 이게 소리가 요란해.
화가 뭐가 나온 굉장히 거야?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정면으로 보이고 저는 등 돌리고 앉아 있는데, 화가 엄청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이 이마가 탁 쓰더라고요. 탁 쓰니까는 들어오더니 눈으로 막 이렇게 눈에 부리부리한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남편이 왜 쏘아보느냐고, 눈을 왜 쏘아보느냐고 탁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아가씨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 많이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읽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유 그래 천천히 오지, 오다가 거기 벤치들도 많던데 좀 앉아서 쉬었다 오고 그래야지, 그렇게 무리를 해서 뭐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만져주니까 그냥 이게 녹는 게 녹는 거야. 자,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외로운 거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혼자 힘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큰일 읽어주니까 나고. 그냥 녹는 거야. 아주 그게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못 그래갖고 해주잖아. 애기들도 내가 이렇게 또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너는 언제까지나 맨날 이렇게 화만 내고, 니 너만 이기적.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사람은 너무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 미운 거야. 자기도 믿고. 그러니까 분노만 나는 거거든. 애기들도 막 이렇게 때를 부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아, 있지. 그 마음을 읽어주면 애가 때가 없어지고 맞아. 때가 유순한 없어. 아이가 되듯이,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아유, 다음부터는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리고 좀 쉬어 와. 집에 천천히 와도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마음이 업이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게 싹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맞아. 마음을 읽는 것이,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걸 주님이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공감해 주는 거야, 우리를. 너 힘들었지. 너 신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여정이 쉽지 않지. 내가 다 알아. 너 남편 때문에 힘들지. 너 자식 때문에 힘들지. 주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판단할까? 야, 너 그것도 못 이기냐? 야, 이걸 쳐라, 쳐. 아?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이지.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게 내가 참아야 되냐? 이러면 인간아, 아유, 내가 너를 진짜 식구로 왜 삼아가지고 그러시겠냐고. 우리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자상한 분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그거 알아주겠죠, 우리를. 공감해주겠죠.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게 느껴지셨구나, 사장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또 그게 사랑인 건지, 그게 긍휼인지 제가 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을 세족식을 해줬는데요.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이 나의 머리인데 내가 머리처럼 섬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지금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서 말을 시켰어요. 시키면서 당신은 나의 내가 머리다. 자기한테 섭섭했던 거, 이거 발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씻어주는 마음으로 내가 씻으니까 다 하라, 저기 기억에서 적어줘. 이거 참 좋네.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머리니까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 섬기듯이 내 머리처럼 섬기겠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섭섭했던 것들이 있었나 아, 봐요. 다 잊지 못할까 뭐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이제 본물이 터졌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바쁜 것도 알고, 너무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알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알고, 하는 일도 많고 그런 거 아는데 자기를 안 챙겨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거든. 우리 맨날 바깥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다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그 신방 가서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해, 사람. 지금 그거 가지고 자매님 예. 느끼셨겠다. 자매님 아,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해왔고 나라는.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저는 뭐, 아이들 오면 아이들 챙겨야죠. 그러니까 이거 손자도 다 하는데 왜 챙겨야죠. 남편은 뭐, 나를 자기도 못 알아줘. 내가 당신까지 어떻게 챙겨. 이거거든. 아가씨도 있지, 뭐, 그러니까 너무 믿은 거예요. 이분 자체가, 성격이 참 온유하고 배려심도 많고, 또, 근데 그러니까 섭섭했던 거야. 왜 듣는 자매님을 거랑 사랑하니까. 그냥 나무 같아가지고, 믿건이 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쵸.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마음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했던 거야. 예, 그냥 그러니까. 참고 누른 거지. 자기를 덜 챙겼다.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자녀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제가 아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네, 그래서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아까 아가씨는 장애가 있다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데 그 남편은 마음을 정작 알아서 아니야, 남편이 괜찮아.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편의 마음은 아니야. 당연히 알아서 당연히 알아서 읽고 해줘. 그렇죠. 잘하고 우리가 그런 거 그래서 있어, 하나님한테도. 아니, 하나님인데 뭐,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매님이 남편처럼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을. 네. 그거 계시로 받으셔야 돼, 지금. 그냥 다른 그래갖고 남편 스토리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아유,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남편이 전에 며칠, 제가 한몇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밥을 해주면서, 당신, 나는 남편을 밥 줍게 해주는 게내 사명이야. 근데 그게 사명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 우리 딸한테도, 야, 네 엄마 사명은 뭔줄 아냐? 뭔 상관이야? 들어봐, 들어봐. 뭔데, 엄마? 아빠. 야, 네 엄마 사명은 나밥 줍기 죽을 때까지 챙겨주는 거래. 그랬더니, 아, 이게 무슨 사명이야, 아빠만! 이제 좀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그럼 그게 별게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남편이니까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 난 오늘 내 사명 끝냈네. 그래, 난 죽을 때까지 우리 남편 밥 죽기는 꼭 해주다가 죽을 거야. 나만 내 해주는 거야. 안 먹이고 내가 해줄 거야. 이게 간접적인 사랑으로 엄청 느껴지는 거죠. 남편들이요, 단순하고 나이 들수록 애가 됩니다.